국회가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으로 감액됐지만 3조 5천억 원에서 4조 원가량 증액해 총액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정부의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됐고 이재명 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3,52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일괄 합의된 예사부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여야 협상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기로 했습니다.